지난해 롤드컵 우승팀 T1이 오는 여름 사우디에서 개최되는 e스포츠 월드컵에 초청받았습니다. T1 관계자는 최근 e스포츠 월드컵 측으로부터 대회 참가를 제안받았고 팀 내부적으로 논의에 들어간 상황이지만 아직 확정된 건 아무것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. e스포츠 월드컵 측의 제안은 T1이 지난해 리그 오브 레전드 월즈 우승팀이고 월드스타 페이커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걸로 보입니다. 사우디에서 개최되는 e스포츠 월드컵은 올해 6월과 8월 사이 진행이 유력한 상황. 일부에선 e스포츠 월드컵과 LCK 서머 일정이 겹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. 하지만 라이엇 게임즈에서 소속팀들의 e스포츠 월드컵 참가를 허락한 만큼 두 대회 일정이 겹치는 경우 LCK 측이 서머 일정을 조정할 방침입니다. 지난해 7월 사우디 e스포츠 연맹이 개최한 게이머스 8의 총상금은 약 590억 원으로 올해는 더 큰 상금이 예상되는 상황. T1이 e스포츠 월드컵 리그 오브 레전드 종목에 출전해 디펜딩 월드 챔피언의 자리를 지키며 막대한 상금까지 획득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. 지금까지 유기자의 알탭이었습니다.